비트를 찍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물론 이건 장단점이 있는 거고 저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, 처음부터 비트를 이렇게 너무 안 찍었는데 비트를 판다, 그러기 위해서 곡을 올린다 라는 건 오히려 본인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아니 비트 결국에는 잘 찍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,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처음에는 되게 좀 순수한 열정으로 찍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음악을 계속 할 사람들, 그리고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, 내가 원치 않아도 사회의 그 때에 찌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제 잔악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그때 이제 약간 좀 정신을 차리는 게, 내가 이제 비트를 초반에 찍던 그런 열정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초심이 되겠죠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좋은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런 잔악계의 성질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돈 때문에 비트를 찍게 되면 이게 멘탈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든다면, 왜 그런 경우 있죠? 되게 어린 애들인데 일찍 조숙해서, 혹은 일찍 가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조숙한 어린 애들, 그런 친구들이 물론 뭐 잘못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좀 거시기한 경우가 있거든요. 너무 일찍 털이 들고 일찍 조숙해져서 너무 어른스러운 느낌의 아이들,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. 비트가 어쨌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, 너무 처음부터 찍는 사람들, 너무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비트를 당장에 팔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스스로 그 잔악계의 한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력을 쌓고, 실력 플러스 뭔가 좀 재미를 느끼고 음악을 만드는 게 초반에는 순수한 열정을 갖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. 나중에는 본인이 싫어도 돈 되는 음악을 만들어야만 할 거예요. 그때 멘탈을 잘 잡으려면 초반에 이런 좀 좋은 경험들과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음악을 좀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.